Let's go. Yep. 이거 한참 옛날에 들어왔던 거 아니야? 되게 비싸. 근데 요즘에 따로 뒤에 있는 것도 있어. 10월 24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가상 미국 졸업 사진부터 이모티콘 콜라보까지. 사진도 이모티콘도 합성이 되세.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테티서 트윙클드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가상 미국 졸업사진부터 이모티콘 콜라보까지 사진도 이모티콘도 합성이 대세였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 합성이 유행입니다. 얼마 전에 뭐 자식 얼굴, 어린이 시절 얼굴 합성도 있었고 최근에는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진을 만드는 미국 졸업식 사진 합성도 좀 유행했었죠. 그래서 베텐 청취자분들도 저로 합성한 버전을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봤어요. 뭐 아이스하키 옷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도 있고 뭐 락앤롤 밴드 옷도 있고 무슨 카레이서 그리고 미국의 무슨 로펌에 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예, 뭐 미식축구 선수, 축구 선수 그리고 뭐 약간 힙한 번거지 스트리트 패션 입고 있는 그래서 뭐 숭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보고 약간 뭐야 이거 뭐 이런 느낌이지만 보다 보니까 약간 이걸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평행세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94kg 적힌 옷도 있네요 라고 하신 분 있네. 어디? 아 농구. 이건 94번이죠. 차단해드립니다. 90년대 교포 느낌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나시 성지. 예. 이건 런닝 성재가 있네요. 94파운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94파운드면은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죠? 예. 자, 어쨌든, 교포 성재. 뭔가 이런 삶을 살았던 다른, 나도 있었겠구나. 뭐 이런 느낌. 다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넓은 세계에서 살았을 그 운명. 혹시 입양됐으면 이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합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렌지족 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뭔가 열받는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좀 뭔가 좀 열받아요. 이런 합성 사진뿐 아니라 이모티콘도 요즘은 뭐 이모티콘끼리 합쳐가지고 생긴 합성 이모티콘이 화제이기도 합니다. 기존 핸드폰 이모티콘을 두 개 이상 합쳐서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좀 뜨고 있대요. 눈사람의 불 이모티콘을 합쳐서 불에 녹아버린 눈사람 이모티콘을 만든다거나 외계인과 고양이 두 개를 합쳐서 고양이 외계인 이모티콘을 만든 뭐 그런 예, 저는 이모티콘을 잘 안 쓰긴 하는데 베텐도 뭐 합성 같은 건 많이 하죠. 예. 발퀄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또 가끔은 제 표정이나 동작이 너무 똑같아서 찰떡같이 잘 붙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합성을 안 하면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베스타그램에 올릴 때. 그래서 작가들이 베텐에 오면 일단 막내 작가는 합성 능력이 기본이 됩니다. 예. 못해도 오면 예, 배우게 돼요. 어쨌든 텐스타그램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배우 동탁은 찰떡이지라고 질문 있고 오늘은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하는 날입니다. 이거 할지 저거 할지 고민되는 소소한 사연들. 저희가 대신 대리 선택해드리니까 주저하지 말고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베텐은 녹방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서 생녹방 일정 확인하시고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시간 맞춰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닐까? 아예 팽팽해서 손에 없네. 그거 말고 4번 놔드릴게요.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어. 네. 프리소너부터 다시 갈게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배고픈 옥수수칩님, 케플러분들이 성재형 포카 들고 찍은 사진이 케플러 공식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아, 외국 팬분이 포카 속 아이돌은 누구냐고 질문하던데 이 정도면 성재형도 슈퍼스타 아닐까요? 외국 팬들이 궁금할 정도다. Which idol cards are they holding? 이라고 쓰셨네요. 이럴 거면 좀 크게 올려주지. 그러니까 이거 다음 장으로 넘기면 제 포카가 좀 이렇게 크게 찍혀 있었어야 좀 궁금하고 인지도 되지 않았을까요? Which idol cards are they holding?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면 전만 눕고 라고 하신 분 있고요. 현올림 보라고, 국제망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늙어서 누군가 싶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He's ugly라고 하신 분 있고, Who's father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케플러 분들은 의리가 있고 항상 케플러한테는 뭔가 빚진 마음이 드네요. 예. 백건님. 수능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수험생입니다. 배텐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배텐이 너무 재밌네요. 수능 잘 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배텐이 재밌는 게 아니라 뉴스도 재밌어요. 예. 사설도 재밌습니다. 예. 신문 사설. 예. 뭐든지 다 재밌죠. 배텐은 뭐 얼마나 자극적이겠습니까? 노량진으로 가자라고 하신 분인데 아직 그럴 땐 아니에요. 예. 일단 결과를 보고요. 예. 다큐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을 때죠. 그죠? 장진성님, 타지 생활한다고 생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배텐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하니까 쓸쓸하지 않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생일 혼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죠. 명절이랑 생일은 좀 저처럼 아싸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럴 때 혼자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별로더라고요. 예. 어떻게든 그런 때는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리미리. 그날 닥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날 닥쳐서 뭘 했을 때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걸 아 이렇게 해버렸구나 뭐 이러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김기현님, 가을은 천고마비 계절이라더니 요새 자꾸 폭식하네요. 식욕 자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운동해야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 경량 패딩으로 따뜻함을 잡을지 가죽 자켓으로 멋을 잡을지 2월 상품으로 세일을 잡을지 신상으로 트렌드를 잡을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약 한 달 뒤에 팬미팅을 앞두고 있는 배텐의 영원한 스타 남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윤태진 씨 생일을 맞아서 열리는 팬미팅 소식이 떴습니다. 네. 맞아요. 팬미팅 제목이 나이스 투 미춘. 네. 한복을 입고 포스터를 찍었네요. 맞아요. 요 어디예요? 이 배경. 여기요. 여긴 그냥 한옥 스튜디오 같은. 아, 스튜디오예요? 네. 뭐 인사동 찻집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한복 직접 만드신 건가? 아니요, 이 한복은 제가 그 직접 만들었던 그 한복 집에서 이제 가서 빌려주셨어요. 선생님. 네, 예쁜 한복 입고 찍으라고. 그래요.
이 팬미팅 열리는 날은 생일 다음 날. 네.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네. 뭐 어떤 거 준비하는지 살짝 티저 좀 공개해 주시죠. 오, 일단 되게 다양한 굿즈들도 준비하고 있고 MC도 있고 게스트도 있고 약간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고 끝내려고 합니다. 네. 네. 포스터가 네. 뭔가 트로트 공연의 느낌이 좀 들어요. 국악공연.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땡스타에 올릴 때도 여러분 국악공연 아니고요. 팬미팅입니다. 라고 올렸는데요. 그렇군요. 아, 되게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네네. 선택을 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나마 그냥. 식사 제공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서 밥을 취식이 불가한 공연장. 티켓을 팔던데. 네. 디너쇼 느낌인데 딱 봐도.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딸기 김치찌개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와요. 아쉽네요.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 온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강제로 먹여서 명성을 좀 올려야 되는데. 노래 부르나요? 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오하고 가시고요. 공복 팬미팅이니까 미리 못 드시고 가시고요. 임상실험입니다. 네. 공복에 남인 씨는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페춘 인증이라고 하신 분 있고. 즐겁겠죠? 예. 네. 노이즈 캔슬 이어폰 가져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매 취소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유료 피실험자들. 예. 아무튼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분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총 좌석이 170 몇 석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170이에요? 네, 아니 180석인가? 그 정도인데 네. 그래도 170석 정도는 넘어야 네. 된다 그래가지고. 된다 그런다고요? 걱정이에요. 200이면 200이지 왜 170, 180이에요? 180 거기 그 홀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작군요. 네, 아직 티켓은 예매를 시작하진 않았는데요. 너무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돼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뭘요? 뭐든지 다. 굿즈도 되게 최대한 보수적. 뭐든지 다 보수적으로. 아, 손익분기점이 170석이 네. 돼야 된다? 네. 네. 뭐든지 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큽니다. 그렇군요. 환불쇼 가기라고 하십니다. 정영국 씨 한번 환불쇼 한 적 있죠? 어머, 진짜요? 예. 예. 팬미팅했다가요? 팬미팅이었나? 뭐 하여튼 뭐 할 때 환불쇼 했었어요. 토크쇼였다가? 토크 콘서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다가. 어떡해? 예. 저는 환불... 환불은 안 해드려요? 그냥 할 건데. 한 명이 있어도... 손해보고 해야... 하는 거죠. 네. 예. 한 명이 있어도 합니다. 환불쇼는 안 하고 손해보고 하는 거고. 네. 예. 자, 어쨌든 많이들 사주시고. 춘텐너님, 축구선수도 해내기 어렵다는 볼을 일자로 쭉 차는 걸 윤태진 씨가 해내더라고요. 솔직히 베디와 윤태진, 1대1로 축구하면 누가 이기나요? 이게 뭐예요? 볼을 일자로 쭉 차는 거? 아, 이게 제가 축구 행사 가가지고 뭐 기부 행사 하는 거였는데 예.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쭉 차서 어떤 구멍에 골인 시키는 거였어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성공해 버려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쭉 마치 골프공처럼 뚜두두두 네, 따라와서 네, 쭉 해서 딱 들어가는 거. 그 요만한 공간에 쏙 집어넣는 거였는데. 축구 1대1라면 윤태진이 이기겠죠. 제가 이기죠. 예. 게임은 제가 이깁니다. 예. 전 게임만 이기면 돼요. 실축은 이길 생각도 없어요. 예. 근데 마지막 저희 게임했을 때 제가 이기지 않았나요? 예? 그쵸? 그랬나요? 예. 그 마지막 승부 때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겨서 이걸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은데 게임은 이깁니다. 예. 자, 6919님 태진님이랑 아이들 미연님이랑 올해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친해졌나요? 그래 많이 친해졌어요. 네. 이 문자가 그 정도로 오래 방송했으면 청취율 조사 기간에 배트는 영업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뭐 메인 작가가 보냈나요? 이거 저 게스트거든요. 아 근데 그 제가 몇 번 이런 질문을 배트에서 받았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미연님은 네네. 언니 너무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선에서 잘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네, 여러분. 그럼요. 회사를 해야죠. 이게 사실 아티스트 본인은 언제든지 네,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예. 단계가 다 있어요. 예. 미연의 방지라고 하실 분이고. 자,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합을 맞춰서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메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도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립니다. 랜덤 선물을 쏘는 날이 3주 연속 계속되면 저 윤태진의 춤 코너가 마련됩니다. 아, 지난주는 선물데이 실패해서 리셋됐고요. 새롭게 선물데이 1주차 도전입니다. 다섯 번 이상 합을 잘 맞춰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가볼까요? 이명호님, 요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낚시하고 9시에 출근합니다. 낚시를 한 달째 계속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오후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퇴근하고 가기엔 밤이라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낚시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피곤해도 아침에 할까요? 퇴근하고 밤에 할까요? 낚시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는데 낚시에 빠진 분들은 뭐 사실 시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낚시하고 출근한다? 아, 이 정도면 진짜 빠지신 것 같아요. 푹 빠지셨네. 한 달째 계속하고 있다. 어허. 피곤해도 아침에 하느냐? 퇴근하고 밤에 하느냐? 아침이냐? 밤이냐? 하나, 둘, 셋! 아침! 딩동! 맞은 게 왜 땡이죠? 왜냐면 지금 저는 생각은 밤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못 말했네요. 아침에 하고 출근하면 네. 몸에서 비린내가 겁나 나지 않을까요? 아, 근데 퇴근하고 밤에 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너무 일어나기가 피곤할 것 같아요. 하긴 침대에 비린내가 완전 배겠죠? 비린내도 비린내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또 더 힘들 것 같은데 지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낚시가 이렇게까지 빠지나요? 모르겠어요. 새벽 5시부터 낚시하고 9시 출근이면은 그래도 최소 2시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밤에 씻냐 대 아침에 씻냐다. 그러네요. 밤에 낚시하면은 밤에 씻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침에 낚시하면 밤에 낚시하면 제 생각엔 밤을 살 것 같지 않아요?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프리한 생각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손맛 괜찮은데? 네. 아, 4시까지 하자. 네. 밤 새서 이거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침은 출근이 걸리니까 네. 출근은 지키겠죠? 네, 이러는데. 그래요. 그게 말이 되네요. 네. 자, 다음은요. 3694님, 아시안게임 보고 삘 받아서 10월 수영을 끊었는데요.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추운 물속에서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졌어요. 10월 한 달만 하고 그만둘까요? 아니면 수영복 세트랑 오리발 산 거 아까우니까 겨울에도 억지로 계속 할까요? 오리발까지 사줬네. 어허. 자, 추운 물속에서 운동하는 거. 자, 수영 한다, 안 한다. 자, 하나, 둘, 셋! 안 한다! 원래 수영은 추울 때 하는 겁니다. 너무 추워요. 전. 왜 이런지 아세요? 왜요? 수영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래요. 수영장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요? 땀이 나요. 가면은. 가는 동안 준비 운동이 되고 예. 가는 동안 예. 좀 몸을 워밍업을 걸어서 그렇죠. 시키고 나서 예. 물로 바로 점프해라. 그렇죠. 조깅하면서 가든가 예. 뭐 엄청 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그걸로 엄청 뺐어요 옛날에 예. 제가 그 예전에 한옥마을 살 때 그 종로 구민회관 거기다 수영을 끊었는데 그게 그 와룡공원인가 그 성균관대학교 뒷길 그 엄청난 경사를 넘어가지고 걸어가는 길이었거든요. 멀다. 한 40분 걸려요 걸어서. 오와. 그 길을 걸어다녔더니 뭐 자동으로 살 빠지더라고요. 예. 우미 간 얘기 아닙니다. 자,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네. 자,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아주.
나이스. 따라다란다라다. 아이엠씨에는 그 초등학생 때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냥 제가 수영 혼자 할 때. 그럼 지금도 오빠는 수영을 잘해? 수영은 뭐 한 번 배우면 몸에 있나요? 잊어버리지 않죠. 너무 무서워. 물이 너무 무서워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자, 현재 한 개 맞고 한 개 안 맞았습니다. 1대1이고요. 또 가볼까요? 혜누님,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생애 첫 차로 SUV와 세단 중에 고민인데요. 장군차 운전병 출신 성재형과 반파카 소유자 출신 태진 누나의 의견이 궁금해요. 참고로 출퇴근할 때는 안 탈 겁니다. 30대 초, 생애 첫 차, SUV와 세단. 지금도 반파카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죠. 생채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아, 진짜? 아직까지 제가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조심해서 타거든요. 어, 한 번도 안 박았다고요? 네, 안 박. 아, 박았네요. 어. 어. 네. 자. 근데 티 안 나요. 정말 아주 살짝 박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생애 첫 차 SUV와 세단 뭘 갖느냐. 자. 하나, 둘, 셋! SUV! SUV가 훨씬 예, 느낌이 좋지 않나요? 저는 세단을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 세단이 근데 좀 이렇게 앞에가 엄청 코가 길잖아요. SUV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감을 아예 못 잡겠더라고요. 아, 네. 물론 차는 이제 타다 보면은 아, 자기 그래요? 차는 감을 금방 결국 아. 잡게 되는데 그 SUV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왜? 예? 장군차 운전병 출신으로서 SUV가 나은 이유 얘기해 주시죠. 제가 첫 차를 SUV 탔거든요. 네. 그 뭐 그냥 고르셨나요? 시야가 넓어서 아 예. 어차피 승차감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을 나이대니까 아직은 예. SUV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확실히 제가 지금 약간 소형 SUV를 타고 있거든요. 어, 좀 크다고 느낀 대신에 확실히 이 뭐라 그럴까? 예전 좀 작은 차를 탔었어가지고 약간 천장까지 뚫린 느낌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네네. 좀 안전한 느낌도 들고. 예. 네. 그리고 또 어차피 혼자 타실 텐데 딴 생각하지 마시고. SUV가 짐 싣기도 좋고 그러니까 맞아. 어머니가 뭐 사오라고 그러시면 짐식 뭐 이렇게 장바오고 그럴 때 도움도 드리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개 맞았고요. 다음은요. 2480님, 곧 부모님 생신입니다. 그날 저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제가 집에서 요리하면 그 정성에 감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집에서 거하게 한상 차려드릴까요? 아니면 좋은 레스토랑에서 대접할까요? 집이냐? 레스토랑이냐? 하나, 둘, 셋. 자, 집에서 요리하는 거랑 좋은 레스토랑에 가는 거랑 자, 하나, 둘, 셋! 레스토랑! 절대 요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집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예. 레스토랑 가야죠. 예, 제발 사드세요라고 하신 분들 대부분이 외식이라고 나가라고 하신 분 있고 어디서 싸게 막으려고 하신 분 있고 집에 와서 먹으면 누가 치우냐? 어, 부모님이 치우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주로 주방을 잘 다루실 텐데 주방에서 그 왔다 갔다 하고 꿈지럭거리는 꼴을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예.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배달을 시킨다면 제가 밸런스가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요즘은 배달도 그 거리에 따라서 만약에 배달 반경에 진짜 훌륭한 레스토랑이 있으면 배달되는 데 있거든요. 네. 포장을 진짜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배달해주는 데 있어요. 뭐 스시를 배달해주는 데도 있고 그 양식 레스토랑 같은 것도 다 해줘요. 맞아요. 배달을. 도시락처럼.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플레이팅만 내가 해서
짠 차리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게 될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깨지죠. 그런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요리한다? 아니 뭐 본인이 뭐 스펙이 뭐 셰프다 뭐 그런 걸 써놨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스펙을 써놓지도 않고 뭐 최소한 취사병이다 뭐 이런 것도 안 써놓고 정성에 감동할 정도면 평소에 요리를 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면 이런 내가 요리를 하면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레스토랑 가세요. 최악입니다. 최악. 물론 이제 부모님들 중에 레스토랑 가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가격표가 딱 떠오르는 분들 있죠. 네. 아유 이거면은 내가 집에서 해 먹으면은 이거의 반의 반값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런데 말고 예, 괜찮은 대로 예, 가성비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채팅창에 냉동만두 사서 할 생각이었나? 이건 백종원도 나가서 사 먹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세 개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4313님 친구 두 명과 처음으로 서울을 가보는데요. 홍대 클럽을 가게 됐습니다. 촌놈 티나면 안 된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려는데 흰색 반팔 티 위에 가죽 재킷 그리고 청바지 내 까만 셔츠에 슬랙스 바지 뭐가 더 서울 클럽에 어울리나요? 아 일단 서울 클럽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 무슨 서울 아, 너무 서울 구락부 느낌 나는데요? 너무 귀엽다. 그죠? 서울 클럽에 뭐가 더 어울리냐고요? 서울 클럽 뭐죠? 서울 구락부 아니에요 이거 그? 아 예? 근데 클럽, 서울 클럽 뭐 입고 가나? 음내 느낌 난다고 하신 분 있고 모르겠는데 예 누가 들여보내준대라고 하신 분 있고 서울 클럽 드레스 코드 아... 예 페퍼 입국한 느낌이긴 한데 흰색 반팔 티 서울 친구랑 서울 구락부를 간다 뭐 그럼 모르겠는데 친구 두 명과 간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요. 예. 이게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두리번두리번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입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알거든요. 그리고 안에서도 바로 느껴져요. 서울 친구랑 한 명이 좀 그러면 이게 콤비네이션이 그렇긴 한데 둘 다 모르는 사람이 둘이 이제 그 친구들끼리 낄낄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우미관에서 배성재를 찾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이 그 동네마다 스타일이 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홍대 이거 뭐였지? 이거 사채촌인가요? 사연자 최소촌 사람이라고 가죽 재킷? 흰색 반팔 티 위에 가죽 재킷 그리고 청바지 뭐 사실 뭐 아이템은 죄가 없죠. 사람의 문제죠. 근데 까만 셔츠에 슬랙스 바지. 왠지 불안해요, 그죠? 그쵸. 아니, 네. 둘 다 불안해요. 이거, 뭘 뭐 해야 되지? 홍대 요즘 뭐 입고 다니지? 이 아이템은 죄가 없는데, 서울 클럽이란 말에서 일단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가죽 재킷과 청바지냐. 그냥 축구 유니폼이나 입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땡스타에서 검색 한번 해보고 가자. 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땡스타에서 패션을 좀... 그거 너무 괜찮죠. 땡스타에서 홍대 패션 이런 거 있죠. 홍대 패션. 홍대 패션.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샵에 갔다가 초롱이 패션 입고 가라. 이왕 서울클럽 가는 거 샵에 한번 들러보는 거 어때요? 아, 청담동 샵? 네네. 가가지고 클럽... 서울클럽 가려고 하는데 홍대 패션으로 해달라. 네. 홍대 스타일로 해달라. 아 검색 되나요? 네. 뭐 보여주세요. 약간 이게 4.4만 개가 뜨거든요. 홍대 네. 패션 눌렀더니. 보통 여자 패션이 많이 뜨지 않나요? 근데 남자 홍대 패션. 약간 이런 스타일이네요. 약간 스트릿한 감성이네요. 너무 스트릿인데 이게 둘 다 없는데 어떡하지? 되게 스트릿한데요? 되게 펑퍼짐하네요. 네. 왜 이렇게 다 넉살이야? 아, 여러분. 스트릿해. 넉살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배텐 쭉 보시면 넉살이 출연하는 요일 그 땡튜브가 있을 거거든요. 넉살 스타일처럼 입고 가시고. 아, 채팅창에 주제처럼 입고 가라고 하신 분 있어요. 주제 같은 틀이어야 사실 또. 그쵸, 엄청 마르셨잖아요. 네, 허수아비 틀이어야 되는데. 허수아비 틀. 뼈! 뼈!
뼈틀. 네. 저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가죽 재킷과 가죽 재킷의 청바지, 셔츠와 슬랙스. 하나, 둘, 셋. 가죽 재킷과 청바지. 근데 지금 보고 본 홍대 패션으로 검색해본 태그에 가죽 재킷과 청바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보통 통이 엄청 넓은 거 보니까 슬랙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래서. 저는 패션 잘 모르지만 셔츠와 슬랙스를 잘못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죽 재킷과 청바지는 그래도 조금 스타일 있을 그래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구한다면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네. 셔츠와 슬랙스를 잘못 입으면 입는 방식이라든가 뭐 어떻게 그리고 밑에 하얀 양말에 뭐 구두를 잘못 신는다거나 이러면 좀 근데 말씀하셨듯이 약간 넉살림 스타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넉살림 패션을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넉살 까대호 까대호 예. 아니면 정용국 씨 스타일. 아,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니 안 안 될 것 같아요. 용국 오빠 스타일은. 네. 네. 자, 네 개 맞았고요.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듣고 돌아옵니다. 약간 근데 클럽도 이렇게 가겠지? 나 잘 모르겠. 몰랐어. 어떻게 클럽을 안 가? 클럽 좋아해요? 클럽 안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은데. 얼굴 부릅니다. 아 몰라요. 엄청 얼굴 빨개졌어. 약간 보니까 여러분 약간 펑퍼짐한 그런 바지에. 맨투맨도 되게 크게 박시하게 입고 그러네요. 클럽은 요즘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0대가 들어가서 근데 앞에서 얼굴 보고 자르는 건 나이를 알고 자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노안이면 못 들어가는 게 아 진짜? 그럴 때 민증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20대 형은 안 들어가신 분 있고 입국컷 제가 보기엔 여기서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보통 20대 중반까지 자르지 않나? 그러니까 민증 검사해? 민증 검사를 하면 내 생각에는 20대 중반까지 자를 것 같은데 그쵸? 인증 검사 안 해요? 그럼 진짜 외모만 보는 거야? 와우. 난 일단 시끄러운데 싫어. 나도. 너무 시끄럽더라고. 난 내가 시끄럽게 하는 건 괜찮은데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게 좀 힘들다. 사패네. 그런가 봐. 아니, 노래방은 괜찮은데 아 근데 노래방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건 괜찮은데 너무 약간 좀 라이언스 클럽? 라이언스 댄 아니야? 요즘엔 어떤 클럽이 핫해요 여러분? 아세요? 나 와인바 LP바도 싫어. LP바 너무 시끄러워. LP바가 시끄러워? 응. 뻥뻥 이런 거 안 틀잖아. 꽤 시끄러워. 아 사람들이 시끄럽지. 수다 떠는 소리 아닌가? 아니 아니야. 꽤 크게 틀어놔. 잭 리반? 잭 리빈? 잭 리반? 위스키 바도 좀 음악 크게 틀어놓는데 싫어. 잭 리반이라는 클럽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이상한 드림만 치셔.
되게 느려지네 채팅창. 그러니까 정말 모르시는구나 이상한 드림만 치시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네. 여러분 집을 바로 만들면 됩니다. 해성제 10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현재 4개나 맞고 1개만 안 맞았습니다. 4대 1.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클럽 가봤습니까? 클럽 가보기는 했는데 어렸을 때 한 번. 어렸을 때 클럽을 갔다? 네, 진짜 그 20살 때. 네.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정신이 없고 사람 말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친구도 계속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다 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춤도 추고 네, 거기가 홍대클럽이었네요. 예, 제가 홍대클럽을 한번 가봤는데 가지고 춤추다가 뭐 이제 뭐 사건 같은 거 없었나요? 사건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약간 못 알아들어서 약간 그냥 그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요. 깝춤으로 평정하고 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깝춤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말을 걸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상한 말을 막 횡설수설하니까 그냥 그러고 끝나고 약간. 그래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래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하. 가보셨나요 클럽? 뭐 시끄러운 데는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클럽인지 뭔지 모르겠어. 워낙 옛날 얘기라. 그게 뭐야? 시끄러운 데는 간 것 같은데 클럽인 줄 모르겠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저 형이 입구를 통과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예.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네. 비온다님, 작년 설에 부모님께 마사지 기구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안 쓰고 방치해 두시는지 갈 때마다 먼지 쌓인 게 뻔히 보입니다. 가지고 와서 채소마켓에 팔고 다른 걸 사드릴까요? 한번 사드린 거 그냥 신경 끌까요? 마사지 기구를 사드렸다. 판다, 안 판다. 하나, 둘, 셋,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네, 좀 그냥 신경을 끈다. 왜요? 선물 줬어 부모님 거잖아요. 부모님이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마사지 기구를 부모님께 사드렸는데 지금 안 쓰신다는 건 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사드렸을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걸 사드린 거죠. 네. 효류나라는 거예요. 예, 네. 부모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쓰시고 방치해 두시는지라는 말 자체가 네. 그게 지금 마사지 여기가 어디가 뻐근하실 텐데 지금 이게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AS를 안 하신 거예요. 아 괜찮아 써보셨더니 어떠세요? 이런 걸 안 하신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은 마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서 아 이거 안 통하는구나 하면 바로 이제 이거를 빼고 다른 걸 빨리 사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신 거 보니까 예. 필요 없는 기구인 거예요. 예. 말하자면 버려야 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팔아서 현금이라도 챙기시고 다른 마사지 기구를 빨리 사드려야 됩니다. 그럼 저는 그냥 마사지 기구 놔두고 다른 선물 또 사주면 되는데 굳이 이걸 다시 가지고 가는 게 좀 아니 왜냐면 여쭤보면 바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이거, 갖고 가라고? 이거 안 쓰시 이거 별로 다른 어디가 지금 안 좋으시냐 그러면 그 어디 이거 말고 어디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실 겁니다. 예. 이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누르는 게 이게 시원찮아. 여기는 좀 내가 거기는 오히려 아파. 이거 경험인가요? 너무 네? 너무 디테일한데 이거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아파요. 나이 먹으면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이게 여기 말고 거기 말 이쪽에 닿는 걸 좀 가져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현찮아요 이게. 예, 저도 이제 조금씩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고장이 나시나요? 아 고장이 아니라 이제 뭐 먹으네요. 거북목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목 통증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게임 때문 아니에요? 게임은 아니고 이제 공부 때문이죠. 공부. 아 공부. 네, 축구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하니까. 게임은 오히려 저는 이제 뒤로 슬쩍 누워서 해요. 의자에 40견이라고 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마사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팝업 광고가 뜨면은 혹해요. 시원해 보이는데 사요. 던져. 예. 네, 두 번 쓰고 던져버려요. 이딴 거를 내가 속았구나.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자, 4대2고요. 다음은요. 김효진님. 28 모쏠입니다. 제 문제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살면 더 자유로워질 테니까 연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빨리 독립할까요? 독립하면 돈 나가는 데가 많아서 돈은 못 모을 것 같은데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까요? 독립이냐 부모님이냐. 자, 혼자 살면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연애를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걸 부모님 핑계. 여기서 뭐가 잘못됐네요. 그죠? 혼자 살면 독거 모쏠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독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연애만 잘한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여기 갖다 붙였어요. 그죠? 못난 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와. 원인 파악 1도 못한다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무래도 뭐 그래서 아닐까요? 언제까지 들어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살면 뭐 혼자 살면 뭐 게임이나 더 오래 하고, 예, 네, 그렇겠죠. 일찍 들어오죠. 예, 네, 밤새도록 게임 더 하고, 아무도 통제 안 하니까, 예, 네, 그렇겠죠. 좀 나가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더 안 해요. 예. 네. 자, 독립 부모님. 하나, 둘, 셋. 독립. 부모님! 왜 독립? 예? 네? 왜 독립? 독립은 해야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생각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뭐 독립하면 돈 나가는 데가 많아서 돈 못 모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한테 붙어서 돈 아끼가 뗀 얘기잖아요. 생각부터가 두 개가 글러먹었어요. 네. 매섭다. 네. 매서워. 잘못 살고 있어. 부모님한테 붙어서 내가 그만큼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고 세이브가 되고 있으면 그만큼 부모님한테 드려야죠. 네. 얼마나 많은 그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네. 그래서 김효진님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빨리 내가 아 이 정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그만큼 아끼셔야 되고 경제관념 빨리 세우시고. 어쨌든 경제관념 뭐,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 무슨 사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자식들한테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 중에. 작은 돈에 대한 관념을 빨리 세워야 된다. 예. 작은 돈을 아껴야 되는 것을 빨리 익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비만수라고 하신 분 있고. 참튼. 부모님 때문은 아니다. 네.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다. 네. 다음요. 백건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제가 수포자입니다.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3번으로 찍을까요? 5번으로 찍을까요? 두 분도 시험 볼 때 자주 찍으셨나요? 3번과 5번. 어떻게 이걸 골라라. 찍겠다고 아예 결정을 하셨네? 찍을까요? 말까요?도 아니고. 가장 생산적인 질문이 왔네요. 그죠? 배텐 꺼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이 분분하네요. 3이지 3, 5이지 5지 5라고 하신 분 있고. 3번이 국룰이다. 자, 3번이냐 5번이냐. 하나, 둘, 셋. 5번. 맞았다. 왜 5번이죠? 저는 약간 중앙에 있는 게 불안해요.
흐트러 가는 게 제일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앙에 있는 거 그러는 거 좀 그래요. 아, 저는 5라는 숫자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또 지네딘 지단이 5번이니까. 아. 어떻게 이유가 되게 둘 다 아무런 이유가 아니야. 예, 예. 전 안정감을 위해서 좀 예, 옆쪽에 있는 거. 어, 김민재 3번이네. 광고 듣겠습니다. 말디니도 3번이고 5번 버디단도 5번 칸나바로 5번 프랑코 바레시 5번 5번 또 누구 있지? 호베르트 카르슬루스 3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꼭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배성재 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5개 맞고 3개 틀려서 1주차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5분께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자, 맞으면 2주차 때부터는 슬슬 이제 견제 들어가니까 지금은 좋아하세요. 예.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끝곡은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벨링엄도 5번이지. 저 호베르토 카를로스는 국대수 6번. 그래서 제 피파 스쿼드에서는 말디니가 있기 때문에 포카는 6번을. 번호 되게 중요해요. 각 번호의 대표적인 선수들 모으고 있기 때문에. 사진 이거 내 건가? 인테리어 아니요 클럽이랑 합성한다고 하는데 클럽 국장 이러면 입구컷 아닌가요? 입뱀 뭐 할 거예요? 클럽이랑 클럽은 근데 뭐 그 뭐지? 무슨 그 무슨 테이블인가 잡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몰라? 거기는 비싼 자리 아니야? 너 모르지? 라운지? 어? 라운지. 라운지? 그런 거 아니야? 클럽에 라운지가 있나? 아, 테이블. 테이블 자리. 아, 서 있는 거 말고 자리. 스탠딩 말고. 아, 그런 거 아니야? 돈만 있으면 다 앉을 수 있어? 나이 상관없이? 아니요? 그게 나이트로. 나이트는 방 아니야, 방? 응? 아니, 테이블 있잖아, 이렇게. 클럽에? 응. 이렇게 아, 층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테이블 막 그런 거 있잖아. 테이블이 있지. 여러분, 미드에서 봤어, 미드에서. 옛날에 나와가지고. 한국 드라마도 좀 미드에서 봤어. 클럽이라고 해요, 여기? 네. 석세션. 클럽은. 춤추는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춤이 이렇게 이거 요즘 춤인가? 이거 이상한데 반 요구 이렇게 치면 쫓겨 이렇게 치면 아 잠시만요 이렇게 끌리고 갈 것 같은데 요새 춤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요새 춤 나 알아 뭐? 아, 뭔지 알죠? 초전도 찍을까? 저도 알아요. 잘하시는데. 야, 너 잘한다 근데. 야.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지 마. 사진은 하나, 둘, 셋. 초전도 춤 맞아요 이거. 아, 그거 이론만 보면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추는 춤인데? 저거 전문 저거 능력자. 아 이게 어렵네. 어 된다 된다 나 되지. 뚱따. 그거 좀. 어 이상한 거 봐. 마음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까요?
야, 너가 진짜 잘하네. 아, 나 지금 처음 쳐봐. 나 지금 처음 쳐봤어. 아, 힘들어. 아, 진짜. 여러분이 베텐의 초잔도치입니다. 청취의 초잔도치.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직. 끝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셔야 내가 가지. 갑자기 왜 그래.